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운조 커피와 함께 또 네. 밤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니까 밤에도 한 잔씩 따뜻하게 드고 네. 마시고 주무시면 맞습니다. 배가 따뜻해서 잠이 잘 옵니다. 아유, 심지어 이 운조 커피는 카페인 커피도 잠이 잘 와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페인 커피인데도 잠이 잘 와요. 밤에 마시면 카페인 커피라도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또 각성 효과도 있네요. 아유, 정신 바짝 나죠. 그러니까 배고픔은 또 배도 불러지고. 그러니까 경도를 파악해서 네. 이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다. 그러면 네. 카페인 커피로 바뀌고 해가 지고 나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뀌는 그런 커피다 이거예요. 여성분들은 피부도 좋아지고요. 남성분들은 힘이 좋아지고요. 탈모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탈모 머리 했어요. 엄청 났어요. 이거 드시고 네. 우리 힘프로님. 자, 됐죠? 안 마실 이유가 이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운조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글로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이런 게 바이오 인더스트리예요. 상상을 하자면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머리도 나게 하고 낮에도 뭐 밤에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아, 여기 변비 고치신 분도 있다네. 운조 커피 드시고 변비까지 나아졌다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네, 정말 대단한 바이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상황들, 첨단 기술, 첨단 소식들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김승민 수석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승민 연구원님. 글로벌 바이오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굳이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쪽 바이오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심상치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나와서 중국 쪽도 많이 몇 번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올 초에 나와서 뭐 3월 달에 아두카두맙이라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에 네. 대한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연초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업데이트,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좀 커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오셔서 그 핑한 구탁도 얘기도 좀 해주셨었던가요? 아니요. 아, 그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예. 예. 아, 다른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 잠깐 지금 멱살 잡고 제가 그랬는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저희 지금 시간 이제 제목이 알츠하이머로 되어 있던데 알츠하이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아, 관심이 많아요. 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인류 최초로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네 개발해 보겠다. 예, 지금 FDA에서 허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FDA에서 허가 검토를 이 날짜까지 하겠다. 그 날짜가 원래 3월 7일이었고요. 아. 그런데 그때 그 이제 3월 7일 전에 이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 FDA에서는 허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결정은 무조건 한 6월 7일에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연장될 수도 있어요?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뭐 3월 7일에 연장된 걸 보고 사실 3월 7일까지 그쯤에 연장되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는 네. 부정적이었거든요. 허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11월 달에 있었던 이 바이오젠 신약에 대해서 FDA가 허가를 검토하는데 자문위원단의 투표를 하고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 11명의 자문위원회 그 위원 중에 10명이 이 약품은 효과가 없다라고 투표를 한 상황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FDA 입장에서는 이 임상시험이나 이 FDA 자문위원회가 반대한 이유는 두 개의 임상시험 중에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들은 어쨌든 두 개 다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FDA는 종합적인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의 투표를 위한 자료를 FDA가 작성을 했었는데 네. 그때 FDA의 스탠스 입장은 이 약품을 허가해주고 싶어하는 뉘앙스였거든요. 다른 약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월 7일까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되려 이게 3개월 연장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FDA에서 이거 허가 다시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조금 고민 좀 해보기 시작했구나. 네, 정말. 고민을 더 해보기 시작했구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바이오젠? 바이오젠. 여기가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카두맙 이걸 지금 거의 막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재작년 정도에 이 회사가 효과가 없다라고 접었었던 아이템인데 다시 데이터를 검토해보고 FDA와 논의 후에 허가 신청한 약품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연장된 상황이고 이 3개월 동안에 FDA는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봤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시작한 아두카두맙의 임상 3상이 임발크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이 허가 가능성은 뭐 50대 50으로 봐야겠죠. 되냐 안 되냐. 그 사이에 또 추가로 데이터를 낸 것 같다 FDA. 네. 그래서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처음에 효과가 한번 없는 임상시험 했을 때 그때 부작용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위약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는 예. 위약 대비해서 23% 인지 저하 속도를 개선시킨 네. 효과적인 임상시험이었고 하나는 위약 대비해서 개선시키지 못한 임상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네. FDA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두 개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하나는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 약품에 대해서 지금 악유가 있긴 하죠. 요 내용들은 이제 시장에 공개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FDA는 이 약품이 충분히 성공한 임상시험이 실패한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고용량에서는 이 뒷받침해 준다라고 판단을 조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허가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비용이 치매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연간에 미국에서만 원화로 500조 원 이상 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약품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품이 하나 출시가 되면은 굉장히 이런 사회적인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80세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들 중에서 거의 75%는 연간에 그 요양원에서 연간 소요하는 비용이 한 1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서 FDA는 종합적인 어떤 데이터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들을 고려해서 허가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전략 한번 들어보시고 네. 감탄하셔도 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약간 조정받을 때 들어가요. 그래서 6월 5일에 딱 팝니다. 어때요? 결과가 나오면 그날 반응을 그치. 한다라고. 아니 나오면 안 돼. 이게 물론 이제 나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나오기 딱 전날 그 기대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사실 바이오에 물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까지 회사를 믿는 바람에 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자.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주의가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해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날 혹은 전전날 딱 팔면 끝.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이제 가정하에 그런 네, 맞습니다. 전략인데, 미국 바이오는 그냥 발표되기 전날까지 이렇게 쭉 그냥 평행 가다가 갑자기 이러든가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든가 아, 미국은 그러거든요. 또 달라요? 네, 미국은 그래서 연방법인가 그게? 좀 다르고요. 아, 그게 그래요? 뭐 말하자면 조금 더 투명할 수도 투명하다라고도 볼 수도 아. 있고 될것 같은데라고 하면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해서 네. 당연히 사람이 거래하는 주식이라면 그 정보가 샜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라도 반영이 될 텐데 아. 그건 참 냉정하더군요. 아, 미국은 또 그래요? 하이, 미국도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젠의 주가 수준은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메인으로 팔고 있었던 아이템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이 잘 돼야 잘 돼야 되고 된다.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포텐셜은 크게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지금 되게 이 아이템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허가가 된다라고 회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 이 회사의 가이던스 안에 이 약품의 그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지출 사업 뭐 계획 안에 넣었다 이거죠. 네. 거의 원화로 한 7천억 원, 6천억 원 가까이 이제 쓸걸 기획을 하고 있고 출시가 되면 미국에서 올해 안에 600개 사이트에서 바로 지금 접종할 수 있게끔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 회사가 이 약품을 위해서 그 스위스에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걸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생산 공장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이걸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 허가 신청을 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에 브라질과 스위스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어, 상황이에요. 그래요? 올인했구나, 완전히 이거, 여기에. 네. 이거 안 되면 뭐, 이 회사 큰일 나겠네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냉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회사에서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약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팔고 있어요? 아니면 이 약에 거의 뭐, 지금 사원이 걸려 있습니까? 원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연간에 뭐 3, 4조 정도 되는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핀라자라고 해서 척수성 큰 이축증이라는 희귀질환에 대한 RNA 치료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메인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아, 그 회사에. 회사구나. 그래서 이 네. 회사가 사실 다발성 경화증 신약으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게 특허 만료돼서 지금 꺾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사활을 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결정이 FDA의 허가 결정일이 6월 7일까지다.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네. 그 날짜까지거든요. 그 전에도 허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쵸? 뭐이 주식을 꼭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알츠하이머 신약이 출시가 되는 게 바이오테크 산업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에도 아주 큰 인류에 일이기도 되게 하고요. 큰 이슈이고 이 바이오테크 산업이 점프업했었던 시기를 계속 보면 2014년도, 15년도 이쯤에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C형 간염 치료제, 그거 이제 완치율 99% 되는 그런 약품을 출시하면서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 개발한 그런 모더나 이런 스타가 나왔잖아요. 뭐 바이오엔텍 이런 것들처럼. 네. 그래서 새로운 질병을 잡는 어떤 약품이 나오는 게 바이오테크 산업이나 제약 산업에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 지금 요거다. 어. 그리고 요게 만약에 출시가 되면 바이오젠 이게 이제 아두카드만 말고도 요 타겟으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다국적 제약사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앱비 이런 회사들도 하고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말고 타우 타겟으로도 여러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치매만 시장을 연다면 딸려 있는 업체들도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알거 아니겠어요? 임상시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회사만 알고 있는 정보도 있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FDA와 지금 정기적인 미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회사는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는 FDA의 결정이니까. FDA가 여러 데이터들을 보고. 그럼 당연히 이제 결정은 FDA가 하지만. 네. 이건 누가 봐도 FDA라도 이거 안 해주기는 어렵겠네라는 네. 확신이 들면 이제 여기저기 공장도 짓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바이오젠은 거기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베팅한 거죠. 바이오젠은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네. 그 다 하고 나서 지으면 안 돼요? 응? 그런 행동을 보고 바이오젠은 확신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포카실 때처럼. 우선은 원래의 스케줄보다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 FDA가 허가 예정일이 3월 7일 전까지여서 네,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바이오젠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그 건립을 했었던 거고 네, 네, 그런데 네. 거기서 지금 3개월 정도 밀려 있는 건데 이것도 바이오젠은 되게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 요건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그 크리스퍼 그 테라퓨틱스 네. 가위 만드는 네. 가위 만드는 그 회사 이제 참 가위 그래서 제가 가위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질환 쪽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보고 기술 네. 쪽에서는 이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 연말쯤 해가지고 뭐 아크지 이런 데서 그리고 노벨 화학상의 크리스퍼 기술 개발한 과학자들이 타고 이러면서 이쪽이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2월달 정도 들어가지고 바이오테크들 주가 조정, 성장주들 금리 이슈들 때문에 성장주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회사들이 임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일정도 있다. 그래서 올해도 크리스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볼만한 이슈는 작년에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라는 회사가 겸상적혈구병, 베타지중해 빈혈 요 두 개에 대해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적용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그런데 지금 올해 공개될 예정인 회사에는 인텔리아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인텔리아? 네, 인텔리아라는 회사는 그 희귀 간질환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임상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도 가위 여기도 나스닥이에요? 네, 이 회사도 나스닥 회사고요.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이 회사는 이 크리스퍼와 다른 게 인비보예요. 인비보? 인비보.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종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익스비보와 인비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익스비보는 세포를 꺼내가지고 네. 체외에서 편집을 해서 몸 안에 넣어주는 거고 네? 그게 크리스퍼가 작년에 발표했었던 그쪽이고요. 예. 인비보는 이거를 몸 안에서 전달시켜서 얘가 이쪽 우리가 타겟하는 장기에서 편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제죠. 그래서 중요한 게 타겟하는 기관까지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인데 네. 인텔리아는 LNP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LNP? 나노 지질 입자. 그 우리가 많이 여기 이거는 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에 네. 그 백신을 둘러싸고 있는 게 LNP 기술로 싸고 있거든요. 나노 지질 입자로 둘러싸고 있어요. 아, 어렵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등장했었던 것들은 AAV로 싸고 있거든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로 싸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인비보 그 유전자 편집 쪽에서 많은 회사들이 AAV를 벡터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전달시키는데 네? 이 인텔리아는 LNP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전달시키는 임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임상 시험 첫 번째 데이터가 올해 안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영장류 모델에서 내구성을 확인했고 효과성을 확인했는데 그게 이제 뭐 사람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작년에 크리스퍼만큼의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건 임상 3상인 겁니까? 아니요. 완전히 처음 데이터예요.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이거는 전임상하고 지금 인텔리아는 2명인가 3명 맞췄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크리스퍼는 10명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환자, 사람. 네, 사람 환자. 네. 그런데 유전자를 바꿔서 무슨 병을 치료해요? 베타 지중해 빈혈. 그러니까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베타 지중해 빈혈 겸상 적혈구병 요거였는데 희귀 혈액진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혈구 모양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구겨져 있어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텔리아가 올해 공개할 거는 희귀 간질환에 대해서 데이터 공개한다.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게 네. 진짜 가위는 아니죠? 네,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인 걸 통해서 유전자 이렇게 배열이 쭉 돼 있는 거에 어느 부분을 뺀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예, 유전자 가위가 세대별로 진화를 하는데 제가 중국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여튼 이제 네, 이쪽 가위 계속 말씀드리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유전자 염기서열 이렇게 뭐 ATGC, ATGC 이렇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네. 가위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거에 타겟해서 딱 갖다 붙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쪽을 이 끝부분이나 중간 부분을 자르는 제한 효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갖다 붙는 부분과 자르는 효소가 바뀌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이게 뭐 징크 핑거, 탈렌, 크리스퍼 기술인데 가장 쉽고 좀 파워풀하다라고 평가받는 게 크리스퍼인데 네. 작년에 첫 번째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올해도 기대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가 있다라고 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 기술이 뭐 특허이자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성분이 아니라 성분 아니에요? 성분이죠. 물질이죠. 성분, 성분. 네. 가위를 만드는 성분. 네. 그 이제 뭐 다 제한 효소 1세대 2세대는 포크1이라는 제한 효소를 활용하고 네. 3세대는 카스9이라는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자료실에 올려 드릴 텐데 네. 아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네. 그래서 까지 봤고요. 또 중국 바이오도 해주긴 네. 해주셔야 되잖아요. 중국 쪽을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나와서 중국 쪽에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려는데 올해 초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중국의 PD-1 면역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와 동일한 그 계열의 로컬 항암제들이 작년 말에 정부 급여에 등재가 됐다. 됐어요? 네, 작년 말에 등재가 됐고 올해 이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로 그 약품 중에 베이진이라는 업체의 티스렐리즈맙이라는 그 약품이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역대 최고 금액으로 라이센싱 아웃이 됐다. 요거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면 일단 중국 정부 보험 급여가 3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는 지금 작년 가격 대비해서 거의 50% 할인된 금액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부 보험 급여가 들어가면서 네. 환자들은 되게 싸게 지금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도 하고 그게 보험도 네. 다 중국 들어가면서. 정부의 보험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3월 달에 이 PD-1 중국 로컬 면역 항암제를 잘 안 팔렸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이유는 할인된 가격이 3월 달에 바로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Q가 올라오기 전에 P가 좀 먼저 깎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향후에 뭐 4월 달, 5월 달 그리고 3분기, 4분기 지날수록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사 이름이 뭐였죠? 대표적인 업체가 항서제약,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라는 업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 중국 안에서 PD-1 면역항암제 이 네 개의 업체가 얼마나 팔았냐를 보면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 항서제약은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는데 원화로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엄청 많이 팔았죠. 면역항암제를요? 네. 이 PD-1 면역항암제 5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 이노벤트는 거의 3,500억 원 가까이 팔았고 베이진이랑 준시는 한 2,000억 원 가까이 팔았어요. 엄청 팔았네. 엄청 팔았죠. 이거 출시된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약품인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싸게 팔았어도 이런 거죠. 네. 우리나라 파는 것보다 더 싸죠, 이게. 중국에서 파는 맞습니다. 게. 중국 가격이 훨씬 더 싸고요. 이게 지금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사노피 네. 그리고 리제네론 뭐 코로나 항체 개발한 그 업체들 얘네도 이 업체들도 이
글로벌 PD-1 면역항암제 립타요라는 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매출액이 항서제약보다 작아요. 글로벌에서 판매하는데. 네네. 그건 뭐 이슈가 있죠. 머크의 키트로다, BMS, 옵디버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네, 예, 예. 그렇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중국의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다. 올해 이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추정하는 건 아니고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중국 PD-1 로컬 시장의 마켓은 2030년도에 10빌리언 달러, 10조 원 이상으로도 보고 있어요. 몇 년도에? 2030년. 좀 먼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판매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잘 향후에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베이징의 노바티스 라이센싱 아웃 외에 또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나왔었는데, 두 개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그 준시라는 업체의 PD-1을 코에루스라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회사가 라이센스 인을 했어요. 예. 총 이제 물질 3개에다가 옵션까지 포함해가지고 1 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총 계약 규모였고요. 10억 달러? 네.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죠. 와. 그런데 이 업체가 코에루스라는 업체에 잘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바이오 시밀러 비즈니스 하던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신약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준시의 약품을 또 가져온 거예요. 중국 업체 거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약품을 FDA에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아이템은 바이오테라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악템나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약품 악템나라는 게 있는데, 원래 로슈 거의 약 제품인데, 그거의 바이오시밀러를 임상 3상하고 있었는데, 바이오테라가 그거를 아까 이제 아두카두맙 하고 있었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있죠. 예. 그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이오테라가? 네. 바이오테라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를 바이오젠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파트너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고 지금 출시한 제품이 세 개. 네. 베네팔리, 플릭사비, 임날디 요거 세 개인데 추가적인 아이템을 지금 바이오테라로부터 도입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나라 검찰도 잘 아는 회사입니다. 아주. 네. 바이오 에피스. 삼성 그저 네. 바이오로 중국 업체들이 바이오젠. 이런 빅파마한테 바이오시밀러 라이센싱 아웃 한 첫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성과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인정해주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또 주목해야 되는 중국 산업, 중국 바이오 산업에서의 이슈는 뭐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급여된 약품들이 중국 내수에서 얼만큼 빠르게 올라올 것인가, 성장 속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카티 면역항암제 PD-1에서 또 넘어간 넥스트 제너레이션 면역항암제. 네. 이게 지금 FDA 허가 CFDA 중국 FDA의 허가 검토받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 JW 테라픽스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것도 허가 가능성이 있다. 이제 중국의 신약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JW는 중국의 상장사예요. 홍콩에 상장되었어요. 중유제약 그거 아니? 아, 그거랑 그렇게 달라요. 따지면 저도 JW예요. 네. JW는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J는 네. 주노라는 거고요. 네. 주노가 셀진에게 인수되고 셀진이 BMS에 인수됐으니까 딱 타고 올라가면 글로벌 빅파마 BMS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노. 그리고 W는 우시예요. 중국에 많이 들어보신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엠텍 이쪽 계열이죠. 그 두 개 합작사로 지금 시작한 회사고요.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CFDA 허가 검토받고 있고, 요거 지금 출시가 될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해외 진출 성과, 네. 트랙 레코드 계속 나올지 여부이고, 또 이 우리가 중국 업체들이 라이센스 아웃한 아이템들의 지금 파트너가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코에루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FDA의 허가 신청을 올해 안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허가 신청 들어가면 빨리 허가가 되면 내년에도 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올해 안에 미국 FDA의 허가 신청을 또 하는군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일라이 릴리와 노바티스와 코에루스.
그러면 이런 면역항암제들은 이제 뭐 키트루다 등이랑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중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약품 가격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특허만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시밀러가 안 나왔는데 중국에 이런 싼 약품들이 미국에 들어와 그러면 헬스케어 코스트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어디 제일 좋게 보세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회사들 가운데. 저희 이제 중국 쪽에서 말씀드리나요? 네, 중국하고 미국 한두 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나눠가지고 저희 말씀드리는데 미국 시장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ETF 안 돼요. ETF는 뭔데요? ETF는 XBI랑 지놈이란 ETF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이오테크 깔려 있는 거고 사실 인텔리아나 크리스퍼 같은 회사 데이터 안 나오면 다음 날 마이너스 60% 바로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데이터 잘 나오면은 바로 이제 주가 달리고 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세게 얘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지놈 ETF나 XBI ETF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쭉 그런 업체들이에요. 아까 PD1 면역항암제 출시한 항서제약,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그 정도 회사들. 거기에 뭐 바이오테크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올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오늘 방송 제가 머릿속에 저장해놓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야. 우리 제약회사는 이거 못 만들지 면역항암제? 되게 우리도 만들고 있죠. 잘 듣는 건데. 우리도 저 업체들도 전에 누가 하고 김태희 연구원인가 설명해 주셨는데. 네, 김태희 의원님이 잘 또 나오셔가지고 아마 설명해 있어요? 주실 거예요. 메드팩톤가가 아마 그런 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메드팩톤이나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기대되고 있는 업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PD1 면역항암제와 같이 썼을 때 병용해서 병용으로 썼을 때. PD1 하나만 썼을 때보다 데이터가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경쟁을 하고 있죠. 데이터를 막 내려고 있고 PD1 내고 항암제 있고. 자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키에는 사실 중국 업체 지금 너무 많고 중국 업체들은 만들었잖아요. 네, 중국 업체는 내수해서 판매할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만든 거죠. 네, 너무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지금 이거 빨리 저장해놓고 제가 정찰병들 쭉쭉 한번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다 홍콩의 상장입니까? 아니면 중국 본토 상장입니까?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쪽은 다 나스닥이고요. 네. 뒤에 말씀드린 종목은 항서제약 빼고는 다 홍콩 상장이에요. 홍콩 상장? 네. 항서는 본토예요? 네. 본토 상장입니다. 상해 상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이오는 또 남자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접근, 이런 접근 좋지 않습니다. 뭐 남자니까 뭐 바이오 막 몇 프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해보면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 공부하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건 뭐 연준에 뭘 봐야 될 필요 없고 뭐 거시경제를 볼 것도 없고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별 관계 없고 개발하냐 못하냐 이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니까 삼성 통관이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거기다 성공하면 뭐 셋다블 넷다블은 기본이니. 이런 게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왜 셋다블 넷다블을 못 건드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이야기 해주신 분은요 미래에셋 증권의 김승민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